시간에는 창세기강의 169번째 시간으로서 또 하나의 영적 계승자로 축복받은 유다의 삶과 그가 받은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유다의 축복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두 사람의 선언을 합친 게 더 많아요, 양이. 제가 영적인 세계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화를 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모형으로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공산주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빼앗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자수성가의 대표적 타자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셉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이미 있는 복을 받아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어서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둘에게 주는 거예요. 둘에게. 하나는 요셉, 하나는 유다죠. 장자권을 둘에 줍니다. 그래서 요셉만이 장자권을 갖는 게 아니라 유다가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요셉은 이 땅의 물질적인 장자권이라 한다면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있고 교회의 역사 있는 두 가지 쌍두마차가 같이 가는, 하나님 백성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두 종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부인 목회가 있어요. 부인 목회. 하나는 개척 목회가 있습니다. 부인 목회라는 것은 기존의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인 목회가 좋겠어요? 개척 목회가 좋겠어요? 아,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안 해봤겠죠. 목회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광나루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300명의 한 반이 300명이에요. 두 반을 합쳐서 300명. 한 학년이 두 반이 합쳐서 300명인데 그 300명 가운데에 개척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60대 이상이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한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래 소속 목사님들이 아니 이제 전사님들이 이렇게 다 우리 동기 중에서 10명 정도 개척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이름이 들어갔었어요. 저는 개척에 적극한 맞는 것 같죠? 그러지 않나요? 저는 부인 목회도 잘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어른들의 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하고 항상 지내왔기 때문에 그 어른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저를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한 번쯤은 부인 목회도 해봤으면 저희 집사람은 부인 목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네. 개척 목회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종류의 목회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네. 부인 목회 해가지고는 일평생에 이 마음껏 어쩐 뭐라고 마음껏이라고 좀 이상하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팍 선포하기 어려워요.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개척 목회는 눈치를 볼 필요는 없죠. 근데 가장 많이 눈치를 봅니다. 사실은 개척 목회가 오히려 더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삶이 좀 어렵죠. 보장이 안 되니까 살아가는 것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개척하면 대부분의 사모님은 일터에 나가십니다. 대부분 사모님이 다 일하세요. 왜? 개척해가지고는 밥 먹기가 힘든 시작이 됐거든요.
어느 것이 좋느냐?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오늘은 개척 목회의 선구자 유다를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은 부인 목회예요. 예, 아버지 때부터 아니 하늘에서 아예 안배가 되어 가지고 이 땅에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다 그 말이죠. 아무도 그를 해치기가 어려워요. 죽이려기도 죽일 수가 없어요. 모함을 해도 모함을 당할 리가 없다고요. 왜? 와, 하나님 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예 사람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누가 건들겠어요? 못 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런데 이 유다는 뭐냐? 유다는 개척 목회예요. 원래 그 양반의 안배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넷째 아들입니다. 상승이라는 예. 복 중에서 예. 상승이 있고 축소가 있고 탈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예. 우리가 복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위치를 상승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 넷째 아들이어서 이 친구는 예, 복이 별로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이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가장 훌륭한 지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생애를 한 번쯤 이렇게 딱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지파, 내일은 베냐민 지파를 할 거예요. 베냐민.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가 있잖아요. 두 지파. 아주 중요한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물어뜯는 이리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유다입니다. 그 유다, 예, 요셉과 더불어서 장자권의 예,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쌍두마차죠. 예, 쌍두마차.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목회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안배가 있어서 이 땅에 왔고 개척을 하는 양쪽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배가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유단데 그렇지 않으면 안배가 있으면서 개척을 한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사명이 주님께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제 두 군데에 있는데 이 두 군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야 어떻게 저 양반은 목회를 하는데 20몇 명 갖고 왔는데 20몇 명 갖고 이 동탄에 왔는데 몇 년 안에 그 건물을 그렇게 짓고 그 건물을 사서 수천 명이 목회를 하는가.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몇십, 20몇 명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목회를 한더라고요. 그럴 때 봤을 때 아니 왜 저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뭐 게을러 터진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럼 뭐요? 그의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로 얼마나 물질로 많이 심었겠어요. 그걸 지금 먹는 거라, 그걸 지금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요. 불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만 가질 필요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궁금증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궁금이. 이렇게. 아, 왜 그럴까? 근데 지금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아하, 그의 조상이 얼마나 심었고, 얼마나 물을 뿌렸나.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고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겪으며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한 목회를 위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지원을 해줘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하고 제 식구, 여기 식구가 제 식구예요. 예,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밀어줄 사람 여러분이에요. 예, 다른 게 없다고. 예, 여러분이 그 가족이 되시면 돼요. 예, 저는 좀 특별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이 어떤 그 내려오는 그 축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비난할 필요 없고 그것은 그만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후손이 먹는 건데 오늘 또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천국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천국집에 단 하나도 조상들이 물려준 것 같고 천국집을 장만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이 땅에 사는 대로 장만해 가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천국에 갈 때는 그거 되지 않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복을 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되는 것이지. 천국에서 내가 조상이 준비해 준 것 갖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그건 유다의 삶이었다. 유다는 넷째 아들로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이 된 거죠. 왜 됐을까? 그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된 그 아들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장자의 너는 장자의 복을 받아라. 너는 장자의 복을 받았다. 너의 후손은 장자의 복을 받을 거다. 뭐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요셉은 땅에서 기업을 두 배로 차지하는 예, 그 축복을 그래서 막 하늘의 복이다, 땅의 복이다, 물의 복에다가 해의 결실하는 축복과 달의 결실하는 축복이 막 모여가지고 막 너는 정수리가 되고 머리가 될 것이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가 된다는 정수리 된다는 측면에 왕이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양쪽에. 그래서 양쪽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해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을 대신하는 에브라임이.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뭐냐? 유다는 완전히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권, 영권. 이쪽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필요한 존재예요. 유다는. 그 딱 나와. 여기 딱 나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자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크게 나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의 목적, 선택의 목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걸 낳기, 그걸 낳는 족속으로, 그것을 낳는 태로서 자기 태로서 그걸 낳는 복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쳐도 부르터기까지 없애지 아니하고 부르터기는 남겨둬. 왜?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진지 그냥 딱 쳐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너는 혈통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라. 네 씨로 네 태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렇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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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주고 또한 다시 또 얼러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보장이 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 유다는 바로 그 메시아를 낳는 것인데 그 메시아의 예표가 후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축복은 자기의 태로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이 될 거라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나중에 보시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 얘기가 제 얘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들어보면 보시라고요.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미 끝났습니다. 경륜이 끝났다고요.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만 이 창세기 49장 10절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날 거예요. 육적인 것은 조금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복을 줘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민족이 전 세계의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지금 전 세계 주도권은 미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영적인 주도권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두 나라라고. 근데 미국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많이. 미국은 조상들이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하다니까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잘해도 복을 받는 것인데 이 동성애 뭐 이런 죄악들을 수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미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오바마 때부터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래도 아직 덜 무너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영적인 거목이 지금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복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는 그 복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가
29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유다를 낳잖아요. 레아가 넷째 아들로 낳았는데 그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송. 너는 찬송이 될 거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은 예배 드릴 때 찬송만 영원히 한다고요. 기도도 영원히 하지 않아요. 설교도 영원히 설교는 이 땅에서 끝나요. 설교도 영원히 하지 않을 일이에요. 천국에 가면 설교하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없다고요. 네. 헌금도 이 땅에서만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세계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천국에 가면 예배에 설교도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도 사라져요. 재림이 이루어지면 기도도 안 해요. 그때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 그분의 이름을 높여 기리는 찬양. 영광스럽습니다. 그 찬양이 하이 레벨의 아주 높은 하이 레벨의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 그냥 감격에서 쓰러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멋진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면. 그 정도로 아름다운 하모니가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 도부터는 도시라솔 솔부터나 시작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 안 나오죠.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그러지 않아요. 이 옥타브가 네. 그 나라 그 옥타브에 제한이 없어요. 쫙 나가는데 막 제가 찬송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찬송 음악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도 악기를 그 집안이 악기 쪽이에요. 악기 쪽. 그 집안이 좀 있어요.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집안 쪽이에요. 약간. 그런데 우리 딸이 보니까 절대음감이라. 기타를 우리 아들이 갖다 주는데 그냥 맞춰요. 우리는 도가 이게 도가 도 이것이 맞는지 절대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딸은 아니에요. 절대음감이에요. 악기를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 찬송인데요.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지파들의 찬송이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고 아예 돼 있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 왕이라 그 말이잖아요. 어?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한다. 너가 왕이라. 너가 다스리는 자다. 그런 거 아닙니까? 10절 뒤에 받더라도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전 세계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러니까 그는 형제들의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이야. 이 정착력은. 그래서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자기 절하는 요셉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모든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지만 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국사책을 이렇게 성경 연구하듯이 연구했으면 역사 박사가 됐을 거야 아마요. 우리나라 역사 아니거든요. 이 성경 이야기가. 근데 얼마나 이걸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맨날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그런데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책을 연구했으면 대한민국 애국자 됐을 거야 아마. 이렇게 연구했다가는. 그렇잖아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유다가 이룬 거예요. 유다가 남겼다고 결국에. 유다하고 베냐민 남긴 거라고 이것을요. 이 성경책을 유다가 베냐민 쪽이 남긴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이 땅이 물질적인 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 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만 남아 다만 다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도 다 가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알고 그분의 나라를 알고 내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왜 연구하며 예? 이스라엘의 토양을 왜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그 역사를 내가 왜 연구하겠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권이 있다는 것이 비유로 환상으로 딱 떠요. 왜? 사자로 쫙 보이는 거예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 젊은 사자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젊은 때에 일찍 죽이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새끼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숫사자 암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착 채는 거잖아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가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을 한 번에 딱 십자가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나왔어요 성경에.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 있죠. 호랑이 말고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이 하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왕 사자라는 것은 이 모든 맹수의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요. 맹수의 왕 중의 왕. 우리나라로 치면 호랑이고 그 나라는 호랑이가 안 사니까 사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자. 그래서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짐승의 왕. 그래서 왕으로서 이 비유가 되는 거죠. 비유가. 환상이니까 비유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젊은 사자. 30살에 이렇게 쓰임받은 젊은 사자인 거죠. 근데 그 젊은 사자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요랑되는 거죠. 예, 3대 시험을 통해서 이겨서 우선 예, 1차적인 승리를 거두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서 지금도 지옥에 집어넣어놨다고 무적행에다가 사탄 마귀 지금도 못 나와요. 그 쫄개만 올라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곧 올라옵니다. 곧. 그때 마지막 순교자 숫자 차서 주님 재림이에요. 곧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 그 십자가상이 져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그래서 죽었다가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다시 올라온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웅크려서 그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아까 예, 유다 지파는 예, 개척 목회의 대명사고. 요셉은 부인 목회의 대명사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 장자는 둘이 있다 했잖아요. 그 예표가 우선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은 우선은 갈렙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세 차례. 갈렙, 그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 지파가 왕이고 그다음에 쌍두마차를 이룬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13장.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만 봐서는 안 돼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장차 들어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합니다. 바란 관할에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유다 지파 6절입니다. 6절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6절에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죠. 그래서 쌍두마차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왕으로, 지배자로, 다스리는 자로. 다 죽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 네. 이게 정확히 예표예요. 여호수아, 예수아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름, 예수의 구약의 이름.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두 쌍두마차가 두 왕의 지파인 거예요. 영적인 왕의 지파와 육적인 왕의 지파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지파가 있는데 이 갈렙이 개척 목회예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이제 여호수아가 끌고 가 가지고 다 이제 정복을 했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만 살아있잖아요. 나머지는 제비 뽑았는데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자기가 얻고 싶은 땅을 얻었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제비 뽑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중에 나머지는 다 부정적 보고해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지고 두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우리의 밥인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두 사람만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줬습니다. 원하는 땅을. 그래서 요사 14절 보면 갈렙이 자기 원하는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동탄에 누가 개척하라고 그랬죠? 저한테? 정병진 목사가 결정했겠죠. 못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만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4장 여기 보니까 6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사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6절에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모세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보면은 그때가 40세였어요. 정탐꾼으로 보낼 때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여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9절 여호와께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모든 하늘나라의 상은 충성함으로 받게 돼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어요. 8절 9절 두 절이나 나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그릇 했다고 왔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 기랏 아르바의 성은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그 땅을 내게 지금 달라고 그래. 내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개척목해요. 완전히 이게 유다가.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예표가 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셨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에 강건하겠는가? 강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갈렙 둘을 들었잖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직접 쫓아내지 않았고 아마 자기 자식들을 시켜서 했겠죠. 그런데 자오지가 그 믿음의 열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개척목회죠. 유다는 하늘에서 안배를 가지고 와서 이미 어떤 안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없어. 그러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발로 밟는 땅은 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나는 그래요. 제가 못 이루면 내 자식이 이룰 것이고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막 그럽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죠.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두 왕의 직계 후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오늘 갈렙처럼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싸워줄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해줄 거니까. 그걸 믿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 뭘 믿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를 믿겠습니까? 권력자는 5년이면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집어지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고 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내리신 사명이 있는데 동탄 명성께 이루는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가겠어요.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주님이 주시는 그 요인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바로 갈렙을 통해서 1차적으로 되고 2차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자, 사무엘하 5장. 그래서 이 왕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왕이 나와서 20대 왕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절을 하죠. 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어딘 줄 아세요? 갈렙이 기랏 아르바 성읍을 달라고 한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이게 갈렙이 자기가 받은 땅이에요. 헤브론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인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요. 요셉의 예언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너가 힘입는 것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로부터 네가 힘을 입는다. 그 네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 은혜를 받을 것은 요셉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무리에 또 다른 무리를 만든 것처럼 여기에 그 주권자가 나온다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럽니다. 이 창세기 49장 이 그 10절의 말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자 새끼로부터 시작되는 그 10절의 규 왕의 지팡이, 통치의 지팡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나오려 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왕에서 나와서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의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또 왕위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아요. 다윗은 처음에는 사무엘로부터 베들레헴 있을 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번 세 번 얘기를 봤는데 다시 창세기 49장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10절 보니까 그게 왕을 그 후손이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규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돼가지고 떠나지 않은 2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범죄를 해서 나중에 없어지지만 멸망을 시켜서 시드기야 왕 때 끝나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계속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홉 번에 걸쳐서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다른 지파도 이사갈 지파도 들어와요. 그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만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지파가 들어와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고 그의 발 사이에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 희한한 말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계속될 거다. 그 실로가 누구냐? 이 실로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진 자래요. 뜻이. 실로란 말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을 소유한 자. 이게 지금 규와 통치의 지팡이죠. 그래서 왕권을 소유한 자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왕노릇을 할 거다, 유다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70일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게 70일에 딱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고. 끝났어요. 지금 계속되지 않아요. 그 잘못했던 해석이에요. 해석한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것은 왕권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가 나중에는 실로 샬롬 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이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좀 의미가 좀 더 나가가지고 평화를 가져오는 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로서 뭘 말하냐면은 그가 겸손하여서 평화를 가져온 이라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면 정복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평안할 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 평안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정확히 나와요. 11절에 또 환상이 나오는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 여기 나귀는 앞에는 암나귀입니다. 원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와라. 나귀야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얘기 그대로 한다고요. 왜? 주님은 나는 이 예언을 이루러 온 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 예수님 그래서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죽을 때 이것이. 예. 그분은 예. 포도나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피와 희생을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풍성을 상징합니다. 포도 하나에 열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을 자식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나 인해 붉겠고 그분의 핏빛으로 물듭니다. 그의 이빨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그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젖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젖을 먹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의 왕에 대한 예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 무슨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낸다 택도 없는 이야기야. 그 얘기 안 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일어난다 할지라도 형식에 불과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지 다시 어린 양이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한 거지 거꾸로 다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늘의 날개 아래 품으면 되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면 귀신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복할 수 있고 원수의 목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오더라도 절대 주눅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게 그 힘을 줬다. 이 악한 것아 떠나 가! 라고 명령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얘기는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왕 만주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